3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저 같이 갑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서밋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서밋. 이 서밋이라는 말은 산의 최정상, 높은 산의 최정상을 서밋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정상회담하는 것을 서밋의 모임이다. 서밋. 그만큼 용어 자체가 아주 제한적이지요. 서밋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지요. 서밋이라 부를 때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밋.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237 서밋. 뭐 237 지우 서밋.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지우 서밋 하면서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지요. 렘노더들은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렘노더들이 자라서 이 새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는데 서밋, 영적인 분야에서, 삶의 분야에서, 전문성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인가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생활은 따로, 생각도 따로, 기도는 섬이 기도를 해놓고 삶은 못 따라가. 그 삶이 전혀 안 돼. 어떤 분들은요 오늘 기도 제목처럼 섬밋으로 가는 길 이걸 몰라. 어떻게 하면 섬밋이 되는지 그 길을 몰라가지고 그 유야무야 그냥 유야무야 듣고 말아버려. 그냥 말로 이 말씀을 들어도 새해가 되면 각종 결단하지요. 새해가 내 올해는 내가 기어이 다 해놓고 작심 3일 지나면 다 그냥 없어져버려. 없어져. 옛날로 돌아가. 반복합니다. 그것도 계속 다람 쳇바퀴 돌듯이. 성장이 없죠. 성장이. 제자리 걸으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다람 쳇바퀴. 차차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영적으로 체험도 없고 그냥 아무런 성장이 없죠. 치명적인 그러한 삶이지요. 치명적이지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계속 앞으로 전진이에요. 전진.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하고. 그거 안 되면 정상 아닙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거. 237나라 5천여 복음을 해서 언약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3장의 말씀은요. 잠언의 백미라 그래요. 잠언의 백미. 그 정도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자라난 우리 렘너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서밋으로 설 수 있는지 그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요. 어떻게 하면 서밋 되느냐? 서밋 단어 안다고
섬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섬이 되느냐? 오늘 예스 키즈가 기관 발표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취약전 랩너트를 양육한 취약전이죠. 아주 서밋으로 양육하는 예스 키즈. 지금 예스 키즈 요 취약전인데 이런 아이들까지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찬양 잘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막 드라마 이 뮤지컬 하고 있습니까? 이 늦은 시간에 없습니다. 이 애들이 서밋이야. 서밋 서밋으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스 키즈. 예스 키즈 끝나면 어디 가야 돼요?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예원 서밋스쿨.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이제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2학년까지 받았죠. 그다음 중학교 있습니다. 중학교 유니월드가 하는 글로벌 비전스쿨. 아주 소문났어요. 치유 잘한다고. 잘 문지 아들 와가지고 치유받고 다시 돌려보내고 문지 아들 치유가 다시 돌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그런 렘넌트. 우리 지금 이 지금 오늘 이 예스키즈처럼 자란 여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어린 애들 이 어리석은 요 4살 다 6살 요 7살까지인데 요 아이들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세상적 학문적으로 여러모로 특별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요 영적으로 기본 틀이 다 갖춰져 있어요. 사실 이 학원 보호마 시스템이 갖춰지면 뭐 그 영향력이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서 이름도 7명들 다이포트 시작해서 요셉 뭐 7명들 싹 다 어려서부터 다 철저 훈련만 사드랑 메사 아브네고 다니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저는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스템까지 갖추길 바라지만은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초등학교 시스템은 제대로 한번 갖추면 좋겠다. 초등학교 시스템 이때가요 렘넌트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적기예요. 초등학교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원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이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이 있으면 되어져요. 간절함. 그 길이 2, 3주일 나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해. 특별히 우리 예원 현장의 영적 학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선교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우리 선교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렘너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사역할 수 있는 교사도 양육해 나가면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실버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실버 선교사. 요즘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그리고 요즘 60살은요 청년이에요. 청년. 60살. 청년이라니까요. 박성규 장로님 지금 60살이제 넘었제? 60살이 61인데 신학교 갔잖아요. RTS 실버 선교사 나와야 돼요. 실버 선교사. 이 60대는 청춘이라니까 지금. 요즘 사회에서는요 고급 인력들이 50대가 딱 되면 은퇴의 길이 있습니다. 50대 지금 아무리 실력적으로 붙어봐야 55세장 못 있어요. 나가야 돼요. 55 은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회를 보거든요. 야, 이 엘리트들이 50대 되면 끝난다는 게 지금 100세 시대인데 반밖에 못 살았는데 나와야 돼요. 회사에서 이 선교 인력, 이 엘리트 선교 인력, 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요 미리 선교 현장 가슴을 가지고 선교 현장 가슴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내가 닦아왔던 이 실력 이걸 내가 선교 현장에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은퇴하면 이런 가슴을 다 가져보세요. 선교지에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이 필요해요, 선교지. 우리 선교센터에도 진짜 막 그 필리핀 1억이 넘어요, 인구가. 발라오면 100만 명이 살아요. 정혁은 선교사 밑에 장로 하나가 막 올인했어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와서 지금 그 학교, 대학교 하지요. 중고등학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가보니까 내가 가보니 거기에 전부 다 살림을 살고 있더라. 장로님 올인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아예 막 부부가 와가지고 그냥 애들 다 십자장가 다 갔으니까 올인해가 와가지고 그 실부 완전히 그냥 이 선교사라 그래요. 운전하면서 이 알테스 하잖아요. 거기 있는 데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집회하면 애들 다 태우고 태워가고 그 성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자기 남은 인생을 선교현장에 와서 응? 올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선교지에는요 전문 기능을 준비 필요한 거지 말아요. 전문 기능.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각 선교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 VTS 선교 시대인데 이 VTS 하는 이 직업 훈련식이잖아요. 이 신의 인력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유니월드가 말이죠. 국가에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해마다 인턴십 비행기 줍니다. 그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집도 줍니다. 방도 집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생활비가 줍니다. 500불.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자고 싹 딱 거기까지 다 대준다니까요. 대수의 국가에 다 대주고 그걸 그거 가서 인턴십 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1년 하고 연장 또 1년 하고 또 1년 더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계속 연장하면서 거기서 전부 다 대주니까 내 가진 기능을 그 선교지에 또한 그 엄청난 걸 그 좋은 기회인데 외부에서는 엄청나게 세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신청을 잘 안 해. 해도 자격이 너무 저렇게 또 너무 그 갖춘 게 없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대주는데 집 주고 비행값 주고 다 생활비 주고 그래서 그 인턴십 하라는데 외부에서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면접하는데 막 10대를 그러는데 우리 유니월드는 우리 가족들 하면 좋을 텐데 이 다른 봉도 모르고 봉도 모르는 애도 뭐 한칸 뭐 할 거예요. 안타깝죠. 참 눈 좀 뜨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청년들은 좀 직장 일한다는데 어른들 그 은퇴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미스로 가는 길을 확실히 깨닫고 한 분 한 분이 시대적 보험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견고한 언약의 망대 구축입니다.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내 아들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말은요 솔로몬이 뭐요? 다음 세대지요. 다음 세대. 우리로 말하면 렘너드죠. 다음 세대. 내게 주는 이 인생의 자문이다. 인생의 자문.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스미스로 가는 길, 참된 인생 성공의 비결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할 메시지다. 솔로몬이요 최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 놓치지 마라.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라.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구축할 때 서밋이 된다. 서밋.
솔로몬이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근데 말씀을 잊어버려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아놨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상할 만큼 싹 사라져버려요. 흥미있는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걸 한번 보고 나면요, 그걸 아주 스토리를 막 기가 막히게 리바이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고 온 영화를, 내가 본 그 드라마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래 말하면서 교회 나가 설교 한번 듣고 설교 들은 거 이야기해보라면 아무 말도 못해. 이만 쩍 벌려 아무 말도 못해.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더라? 돼지 두 개인데 돼지 깜깜. 저는요 설교 제목을 길게 안 잡습니다. 언제나 빨리 외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잡습니다. 그래도 못해요. 특별히 말씀 들을 때는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 데도 없어요. 문제가 왔을 때, 상황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대입하지 않습니다. 온데간 데도 없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던 대로,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중요한 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도 안 해보고 말씀의 적 대입도 이번 강단 메시지 뭐였지 생각도 안 하지도 않아. 막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팍팍팍 그래놓고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게 사탄의 장난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이 말씀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이그 방법이 뭐냐, 말씀의 망대를 다 견고히 세우는데 반복이야.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꾸 묵상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신도 시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된 같은 교회를 다니도 같은 청년이라도 내가 다른 내가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설교를 듣는 그때 대표가 안 좋아서 찌찌찌 소리를 한 5, 60분을 들으면요 소리가 나요. 찌찌찌 소리 난다니까요. 대표가 느려질 대로 들었다. 사로운전을 가다가 어떤 때는 이걸 안 눌려서 한 10분 손해봤어. 그래 그 다음 날은 아예 꺼질 안 해. 꺼질 안 해. 시동 걸면 바로 들리도록. 그래서 사무실에 갔어도 시간만 나면 듣고 있어.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그게 뭐요? 갈등뿌리 체질이지. 무슨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듣고 끝냅니까? 뭘 안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50번은 듣지 마시고 50번 들어야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무슨 갈급해야 무슨 뭐 현장이 있어야 무슨 50번을 뭐 듣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번이나 들어요. 5번. 그러면 조금 남을 거예요. 한 50분의 1 남을 거예요. 50분 들으면 내 거 다 됩니다. 근데 그 50분을 들으면 다 외워져 버려. 저 머리 아무리 나빠도 다 외워져. 기도하면 그게 쫙 나와. 대화하는데, 포럼 하는데 잘 나와. 무슨 딴 말 할 거예요? 인간적인 말, 뻘뻘 소리. 뭐가 안 됩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설교 열 번만 들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뜨게 해주신다. 귀 열리게 해준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중대한 미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했어요. 각인식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승리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싸움 준비 마해라. 칼 말리 마해라 이랬습니까? 전쟁 준비 마해라 그랬습니까? 내 율법을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험한 가난 지금 가난 땅 가는 이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입에서 줄줄 나올 때까지. 그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언약 중심의 삶을 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참된 성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요. 주야로, 주야로. 아침만 아니요. 저녁에도 하루 종일 주야로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각인이죠. 각인 새기라. 새기라 말 각인을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학생들 공부할 때도 책을 읽고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복습을 하지요. 자기 것, 복습이 자기 것 만드는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복습. 그러니까 다시 듣고 아는 거 알지. 그런데 막상 한 번 듣고 아, 이해됐다고 시험 칠 때 그 시험 나옵니까? 아리까리하지요. 한 번 듣고 한 번 읽은 가지고는 그 시험 칠 때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반복입니다. 반복. 말씀을 그 어떤 분들은 주무실 때까지 강단 설교 듣고 잔대요. 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왜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부족함이 많습니까? 말씀 묵상 안에서 그래. 말씀 속에 안에서 그래. 지금은요 휴대폰만 있으면 뭐 말씀 반복 계속 듣죠. 얼마나 좋습니까? 듣고 가만 누르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전 세계 어디 가 성경도 뭐 다 안에 다 찬송가 안에 있지 뭐 성경 안에 있지 뭐 이 예언 앱 깔아서 설교 다 나오지 뭐. 지금 세상에서는요 휴대폰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 큰 문제입니다. 휴대폰 중독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눈 깔고 다닙니다.
어떤 때 운전하고 할 때 답답할 때마다 막 입에서 욕이 나와요. 이래 가지고 쳐다본다고 차가 가는데도 비키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죽으려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전부 눈 깔고 아래로 다 신기할 정도로 식당 가든지 저기 이제 뭐 차들 보면 전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바닥형 LED를 깔아놨어요. 하도 밑을 쳐다보고 가니까. 응? 보행신호가 보행신호. LED 다 깔아놨다니까. 휴대폰만 들고 가도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그만큼 지금 핸드폰에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휴대폰에 빠져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빠져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빠져있으면 뭐가 돼요? 썸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보듯이 성경, 그렇게 열심히 보듯이 성경 보면 썸이 된다. 이렇게 말씀 중심 언약이 각인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이 뭐 장수와 평안이다 그랬어요. 장수하고 평안.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장수하고 평안의 삶.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평강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려. 평강 가운데 장수의 축복. 말씀이 각인되면 세상 풍파도 상관없이 내게 평안이 임한다. 환경과 상관없어. 뭐 사람 말과 상관없어. 본문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각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요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귀중이 여김 얼마나 그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사람들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만들겠다 그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섬이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맨날 복하면 돈만 생각하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 이런 사람 삶을 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 맺음.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요? 형통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 형통하게 된다. 기도하는 거 그대로 다 돼.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간섭하세요.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지. 전혀 막힌 게 없지. 때로 상이 없어. 주여. 그거를 제가 체험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체험도 안 해보고 본인도 체험 못하고 뭐 설교합니까? 저 더 달랄 게 없어요. 더 원하는 것도 없어. 다 줬어. 영계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단과 24 소통하면서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면서 장막타를 넓혀가는 성경적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제로 절대 순종의 망대 세웁니다. 5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평상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강조했어요. 평상시 삶의 우선순위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인정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영적 적용해라.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게 인본주의 서가지고 높아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줄 거 줄 거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라. 노예로 가서 총리로
아시겠어요? 목동에서 왕으로 절대 주권 믿어라. 말 한마디에 삐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관심 없고 사람 말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를 봐.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 바보 떡신 달죠. 하나님이 다 주는데 하나님 관심 없고 돈이 좋아. 세상 권력이 좋아. 세상 게 좋아. 하나님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안 쳐다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정말로 이것은요 생각해보고 내가 유리하면 따르고 불리하면 따르지 않는 이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합리적이면 순종하고 비합리적이면 순종하지 않고 내가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 안 되면 안 하고 내가 불편하면 내가 안 하고 편하면 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맞고 내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평생 다니요. 따라서 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자.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그것도 절대 순종이 절대 순종. 응답 받을 때는요. 눈꽃만큼이라도 불신앙이 있다든가 눈꽃만큼이라도 불평이 있다든가 불만이 있다든가 눈꽃만큼 이제 헛일이 제가 처음 한 성령의 인도를 그렸습니다. 제가 처음 한 신앙생활을 그렸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이 얼마나 예민한지 100% 절대 순종 90% 90% 할 수 있어요. 100% 어렵습니다. 세상한테 바보같이 모자리는 갖고 비웃고 그 정도 됩니다. 절대 순종하다고. 따위신 마누라가 비웃어. 아이고. 따위신의 마음 몰라. 따위신 바보같아. 아또리 옷, 아랫또리 내려가는데 모르고 춤춰. 바보같지요. 그게 절대 순종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막 대강하지. 어디 하나님의 계산을 합니까? 앞대로 재입니까? 그게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게 등신이요. 본문에서 말하는 명철이란 것은요.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쌓여진 내 기준, 내 생각, 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은요,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과 기준을, 뭐라고 했어요? 다 버리라. 내 생각과 내 기준 다 버리라. 바울이 그래. 배설물이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이다, 이거. 다 버렸다. 이거. 배설물 가지고,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가지고, 좀 주어지면 좋다고 행복하다고 신난다고 배설물 가지고 다 버렸는데 그걸 성령이 아세요.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입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면 아세요. 성령이 속습니까?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 다 버리라. 실제로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 스스로 지혜롭게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았어. 내가 남들보다 또 많이 알렸는데 내가 그래도 상당히 내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데 우선적인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뭐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돼야 막 골수를 윤태가 이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한 삶을 살 때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결단하고 살면 내가 네 지도해 주겠다. 여기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길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길 없는 곳 길러주겠다. 막힌 곳 닫힌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지도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없지 뭐. 막힌 거 다 열어주는데 뭐. 지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도 받으세요.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전혀 길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답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세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세일을 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런 역사에 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깊는 걸 보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정업으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업으로서의 전문 지식, 경험.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에 가난한 손바닥 같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깊은 데 고기 없는 시간이에요. 100% 없는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고기 잡은 적 없어요. 바다까지 본 적이 없다니까 전혀 바다와는 연관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못 잡고 없지만은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더라. 고기 숫자까지 나오더라. 153마리. 얘는 모나미 볼펜 153 있죠. 그분이 사장이 바로 고보고 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53마리.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그물이 찢어져. 그렇게 고기 올라왔어. 도저히 안 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 뭐 직분 맡아 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 경험에, 내 지식으로, 내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까? 순종하고. 뭐 고집이 셉니까? 뭐 주장을 할 거 뭐 있어요? 절대 죽고 믿음 끝나지.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거 자꾸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뭐 내가 큰일 납니까? 뭐 내가 무슨 잘난 척합니까? 누구보다 나은 척합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머리가 내 머리 좋다라고 느낀 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주장한 적도 없어요. 참 다행이지. 나는 2차만 나왔어요. 1차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다행이지.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다. 내가 그래도 머리가 너희들보다 좋아. 스카일 나왔다. 뭔가 다 있겠지요. 속에. 시험 치면 떨어져. 그래서 늘 2차만 나왔어요. 중고대. 너무 가난하기도 했지만 신문 배달을 한다고 1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신문 배달을 공부 새벽 5시나 하고 신문 돌리고 와서 밥 먹고 학교 2시간 공부 못다 나와야 돼. 신문 돌려야 돼. 선생님 담임에게 미리 이야기하죠. 신문 돌리려면 2시간 공문에 나와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때 장기부자 걸려가지고 몇 달 동안 더 누워있었어. 병원도 못 가고 가난하니까 뭔 공부합니까? 대학 간 거면 기적이지. 그래서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잘난 게 있어야만 내세우지. 그래서 내가 야,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이 참, 머리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집 사람 만나서 만나면 마침 아르바이트 하려고 이 성적표를 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이화여고 전교 5% 이내 성장이 있더라고. 이화여고 와 머리 괜찮네. 결혼합시다. 성적표 보고 결혼한 사람이요. 외모 어찌 생기나 상관없어.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네.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 머리 안 좋았던 게 참 감사해. 뭐 주장할 게 있어야지 뭐. 아는 게 있어야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지.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100%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머리를 좋게 해줘가지고 그걸 시공간 초월이라 그래. 그걸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 그걸 이삼절 빛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머리 좋다는 사람 쳐다보면 다 보여. 와 하나님 그걸 다 보여. 사랑한 10분 이야기하면 속이 다 보여. 하나님 그걸 지혜를 주시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제안받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순종의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영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면 교회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운 교회에 100% 순종하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같이 100% 순종하세요. 100% 안 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죠. 90% 안 됩니다. 100% 절대 순종.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돼. 그걸 모레 시험 들었다 그래. 도 목사님 저럴 수가 있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아니거든. 시험 들은 거요. 절대 못 봤습니다. 재창조의 응답. 24, 25의 영원한 인생 작품 남기는 영원 가족들 다 되시길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9절로 10절 봅니다.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서밋으로 가는 길의 최종 관문이 뭐냐? 바로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 올바른 관념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물질.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뭐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돈에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대로 좀 돈 쓰고 살아볼까? 서점에 이런 내용이 담긴 책들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렇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전부 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데 진정한 성공 개념, 이 부유한 삶, 진정한 성공자의 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서점 저 서점 돌아다닐 게 없어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너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 재물은요 이스라엘의 어머 규정이었던 십일조입니다. 십일조. 십일조.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십일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 되면서 드려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라고 말하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시험해봐라.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나 시험해봐라. 11조. 그게 11조예요. 11조도 안 한다 그건 절대로 중직자 될 수 없지요. 장로 못 되지요. 11조를 안 한다 뭐 기본적으로 축복 못 받을 거니까 직책을 줄 수 없지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11조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천당 가야 되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돈이 아까워서 다 수도 모자랬는데 솔직히 그 어떻게 그걸 내겠어요. 10분의 1을 그 피땀물로 버는 돈을.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소산물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거 하나님 거예요. 영적 정직의식을 가지란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 영계 모든 성도들 헌금생활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즐거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헌금이.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 반반이 이제 현장에서도 하고 온라인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두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최고 수준이에요. 이 돈이 다거든요. 사람들 돈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다고. 모든 관심이 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라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중요한 거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저는 시간표가 그렇게 돼서 헌당 이후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11조 모든 내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어. 내 게 어디 있어요. 영적 이 정직의 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문 성도들 가난한 분들 많이 있고 병든 분들 많이 있고 안 되는 분들 많이 있고 실패한 분들 많이 있는데 11조 대충 그래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저는 뭐 토요일에 미리 다 준비하죠. 너무 감사하죠. 들을 때마다. 자,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르치고 있는 각종 헌금생활부터 올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생활 너 중심 너 지금 물질이 너 중심 최고잖냐 그럼 내놔봐. 그거 테스트예요. 그거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너 마음에 있는 거,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놔봐. 그러면 내가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 적필에 그냥 포도주가 넘치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공주가 처음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 탁 합격해 버리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끝이. 뭐 하나님 치사하기는 줬다 뺏었다 그걸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영육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면서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237 지 서밋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말씀 잡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견고한 언약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각인시키겠다. 그리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다. 절대 순종 100% 교회 앞에, 강단 앞에서 여러분 모든 직분을 통해서 교육자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주고 믿고, 틀려도 순종하고, 혹시 틀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듣고 하십니다. 틀림부터 고치면 되거든. 순종하냐 안 하느냐 그걸 테스트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헌금 생활도 갱신 개혁해서 정말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포도주 포도가 넘치도록 하나님 나도 축복 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모든 성도들이 선비스로 가는 길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이여 이 언약의 망대를 먼저 세우면서 절대 운동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들을 대가하여 주님이여 말씀이 모든 성도를 삼성이 철렁여지가 해서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보며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간 보고한 YSS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YSS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구축하며 절대 순종의 망대를 구축하여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륙별 원팀 영적 원리스를 통하여 나의 장막터를 넘어 237 살릴 견고한 장막터로 넓혀지게 하시고 예원의 모든 새가족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 개인의 장막터, 교회의 장막터,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원의 모든 환우들과 그들의 가정, 특별히 김리의 랩런트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사 질병을 넘어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구축하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의 장막타를 넓히며 치유의 증인, 회복의 증인, 말씀 성취에 할 말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서밋으로 가는 길의 응답을 누리며 견고한 언약의 망대와 절대 순종의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기간 보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스키즈와 새 가족 정착과 질병자들의 급속한 치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